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재무제표,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결산보고서입니다. 예, 결산보고서라는 거는 말하면 경영자가 주인에게, 그 주인이 누구죠? 주주죠, 그죠? 주주. 주주들은 모임이죠. 주총회죠, 그죠? 총회. 주총회에 그 보고하는 1년간 말하면 경영 결과, 결과를 보고하는 그 서식. 이 서식이 재무제표입니다. 결산 보고서. 예.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 이러면은, 재무상태표가 있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예,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게 이제 기본 재무제표죠, 그죠? 네 가지. 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죠?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의 그 상태 변화죠, 그죠? 예. 그 상태 변화에 보다는 12월 말 현재, 요거는 12월 30일 현재 바로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그래서 자본이 얼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상태. 이제 재무 상태죠, 그죠? 이 재무 상태표라는 겁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이거는 1년 동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벌어들인 돈 얼마, 그리고 지출한 돈이 얼마다, 그죠? 여기 손익계산서죠. 자본변동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 이런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자본변동표입니다. 현금흐름표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 예,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이죠, 그죠?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 요거는 일정 시점이고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정태적 보고서다. 요거 우리가 동태적 보고서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 이거는 발생주의, 또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예,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와 자본 변동표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저기 나오는 바로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발생기준과 현금기준. 이 재무제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빌딩 임대업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빌딩 임대. 예. 그런데 이날까지 있죠, 그죠? 10월 말까지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1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받은 돈, 임대료 받은 돈 있죠. 한 달에 10원씩, 10달이니까 100원 받았겠죠, 그죠? 월 10원씩이라면은 10개월인가 100원이잖아, 그죠? 요 두 달 아직 못 받았죠? 아니, 못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미수 임대료 20원이다, 그죠? 그렇죠? 예. 이 내용이 뭐냐 아시겠죠? 그죠? 1년 동안에 10달치는 받았고, 요 10개월은 돈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 100원이고 요 두 달은 못 받았습니다. 그죠? 미수하지 안 받았죠. 미수 임대료 또는 미수 수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12월 말이 되어서 이 12월 말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손익 계산서를 작성한다 했을 때 그럼 금년도에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은 받았고 20원 못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장부에 손익계산서라는 바로 이런 말하면 재무제표, 결산보고서에 요 임대료를 얼마를 표시해야 될까요? 네. 100원일까요? 120원일까요? 예. 네. 두 가지죠. 그죠? 얼마? 예. 네. 100원 할 수도 있고 120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100원 하는 걸 뭐라 한다? 그죠? 현금 두란 거니까 뭐라 한다? 그죠? 현금 기준이라 이랍니다. 그럼 120원 적어준 걸 뭐라 하죠? 예, 발생 기준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현금 두란 데까지만 하는 걸 현금 기준. 오늘 10일 말 결산이잖아. 그죠? 오늘까지 이날까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아직 안 받았지만은 오늘까지 모든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대가를 모두 다 표시하는 걸 이걸 우리가 발생기준이라 하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하면은 현금 기준, 여기까지 하면은 발생기준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가 이걸 전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100원이면은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현금 기준에 의했을 때 이익이 100원이었는데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얼마냐 이런 물어보죠. 그죠? 이렇게. 그럼 물론 이제 여기에 주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당연히 자료가 주어질 겁니다. 그죠? 주어진 자료가 뭐냐? 이게 주어지는 게 나오는 게 도의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겠죠. 그죠?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산은 증가와 감소가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이익을 증가시키죠. 플러스. 그럼 부채가 증가되면은 이익을 감소시키죠. 그죠? 마이너스. 수익이 생기면 이익을 증가시키죠. 플러스. 비용이 생기면 이익을 감소시키죠. 마이너스의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금액 합계를 먼저 계산해서 바로 이렇게. 발생주의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걸 좀 잘 기억하세요. 현금 기준 이익이 얼마인데 이걸 발생 기준으로 전환한다. 그죠? 그랬을 때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의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뭐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라면은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그죠? 부채의 증가는 마이너스면 부채 감소는 플러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에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전환하는 문제. 아시겠습니까? 야,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그럼 만약에 이렇게죠.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에 전환하는 문제 물어보겠죠. 그죠?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을 바꾼다면 이걸 좀 반대로 하면 되죠.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플러스, 수익은 마이너스, 비용은 플러스, 반대로.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만약 플러스 20은 나왔죠. 그죠? 그 결과가
100원에서 20원 들어가는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120원 나왔죠? 그럼 반대로 발생 기준에서 형을 이걸 물어봅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어본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하고 마지막 가서 얼마에서 20원을 더하니까 120원이더라. 이겁니다. 생각만.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120원이더라. 그럼 우리 자동적으로 이거 빼면 되겠다. 답은 얼마? 100원 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있죠.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현금 흐름표. 아시죠? 현금 흐름표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발생 기준에서 요 부분입니다. 현금에 전환하는 거. 여기에서 현금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발생 기준입니다. 요거, 요거. 현금 흐름표. 요거 계산 문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전환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요 금액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건 그대로 합니다. 그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하고,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120원이다. 그럼 우리 생각만 하시면 되죠, 그죠? 120원에서 빼면은 100원,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그러면은, 자, 예, 이제 우리가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워낙 뭐 많이 왔던 거, 그죠? 그걸 가지고 자산하는 표가 정부 상태표로 가는 거는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손익 계산을 작성하는 것도 우리 공부해왔고, 이 자본 변동표에 대한 자본의 변동이라는 것도 이해했고,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인데, 먼저 우리 현금 흐름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 이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1월 1일에 현금이 100원이 있었는데, 이게 그 기간 중에 여기 말하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유입이 50원 됐고 또 현금 유출이 30원 나갔다. 그죠? 그래서 12월 31일에 현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자, 100원에서 50원이 들어오고 30원 나갔습니다. 그죠? 그럼 12월 말에 현금이 얼마가 될까요? 120원 맞죠? 12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한 거는 이런 식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유입과 유출이 있죠. 이게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이겁니다. 이 들어오고 나가는 원인을 우리가 유입과 유출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이 유익과 유출이 영업 활동에 의한 유익과 유출이냐. 두 번째는 투자 활동에 의한 유익과 유출이냐. 투자 활동. 그리고 하나는 재무 활동. 자금 조달 활동이죠. 활동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익과 유출이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이냐 이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는 이론 문제가 나오고 하나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이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구분하는 거. 다음은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계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거죠, 그죠? 발생기준 회계에서 전환하는 이게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큰 표는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간단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문항에서 만약에 자산이 나왔다.
자산계정 나오고 달랑 이거는 무슨 활동이다? 투자 활동이다. 그럼 정답입니다. 자산계정. 그럼 부채가 나왔다? 그럼 무슨 활동? 재무활동입니다. 자본이 나왔다? 무슨 활동? 재무활동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자산, 부채, 자본 나왔으니까 다 뭐죠? 수익과 비용 있겠죠? 그죠? 수익과 비용 나왔다? 무슨 활동? 예, 영업활동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구분할 방법이. 예, 다시. 자산이 나오면 무슨 활동? 투자활동. 부채와 자본 나오면 무슨 활동? 재무활동. 수입비용 무슨 활동? 영업활동.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다섯 문제 나오면 네 문제, 세 문제, 네 문제까지는 답이 나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100% 아니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뭐냐 하면 바로 이거 있습니다. 영업활동, 수입비용은 영업활동이지만은 자 보세요. 자산은 투자활동, 부채는 재무활동이죠. 그럼 이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채 중에서 영업활동. 그래서 이게 또 추가된다. 그죠? 자산, 부채 중에서 영업활동이 있다. 요게 10개입니다. 또 10개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지만 보세요. 상품이라는 그 재고자산이 있죠. 재고자산.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주고받죠. 그죠? 계약금을 줬다, 계약금을 받았다, 선급금이에요. 선수금이 되어야 되죠. 그죠? 받았으면, 그죠? 선수금. 받았으면 선수금. 외상으로 팔았으면 매출 채권. 외상으로 샀으면 매입 채무죠. 자, 벌써 몇 개입니까? 다섯 개 나왔죠. 그죠? 다섯 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동 조정 오류에서 네 개 있었죠. 그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네 개 나왔네. 그죠? 뭐 아홉 개잖아요. 그리고 1년 내에 팔 주식, 단기 손익 금융 자산. 10개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두 다 하면은 이게 10개를 외우면 힘들지만은 이걸 끊어버리면은 그죠? 이렇게 간단하잖아. 그죠? 예. 이 상품과 모두 연관되는 겁니다. 재고자산이라는 상품을 계약금 주고 받았다,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샀다. 이걸 다섯 개 한 거.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손익, 1년 내에 팔 주식. 10개. 요런 계정들입니다. 보세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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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요거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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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죠. 요런 자산과 부채 계정은 무슨 활동이다? 영업 활동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자산이 아닌 거는 무슨 활동? 투자 활동이고, 이런 부채가 아닌 거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구분 간단하죠. 그죠? 여기까지 우리 현금 흐름표 구분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재무제표 이제 분석.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이 분석하는 건데, 이 분석은 사실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첫째, 유동비율 분석입니다. 분석하고 유동비율 하면은 이제 같이 당좌 비율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 비율. 요거는 제가 바로 T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재고 자산 회전율 네 가지 정도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유동비율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동비율이다 하고 당좌비율을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입니다. 자 그럼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 비율이다. 그죠? 자, 일단은 잠깐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죠? 차상이다 하면은 현, 예, 주, 외, 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죠. 자, 여기서 유동자산이 어디까지입니까? 그죠? 여기까지 유동자산이잖아요. 그죠? 유동자산. 요걸 뭐라 하죠? 그렇죠. 비유동자산이죠. 그죠? 그런데,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당좌자산을, 여기를 당좌라 이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그렇죠. 금융자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걸 우리가 당좌자산과 이거 뭐, 재고자산, 상품 재고자산. 그럼 당좌와 유동의 차이점 뭡니까? 상품이 들어가는 거는 유동자산이고 상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당좌가 되죠. 그죠? 당좌는 상품이 빠집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왜 이런 게 필요하나 하면은, 은행 같은, 즉 말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할 때 어떤 기준을 삼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게 이 유동비율은 보통 20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인데, 200%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100이라면 이게 200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200% 안전하다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뜻이 뭡니까? 1년 내에 들어올 돈. 요거는 1년 내에 나갈 돈이잖아. 부채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기업은 1년 또에, 1년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돈이 200원인데, 이거 1년 내에 나갈 돈이 100원, 나갈 돈은 100원인데 돌아올 돈이 200원, 배가 되네. 좀 안전하죠, 그죠?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좌 비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100%면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100%, 같겠죠, 그죠? 100% 하는 거는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럼 보세요. 당좌라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좌라 하는 거는 보통 당장, 현금 할 수 있다. 그 당장에 보통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현금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3개월 내에 현금 할 수 있는 게 100원이고 1년 동안에 나갈 돈이 100원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3개월 내에 100원 할 수 있다는 거는 1년이면 400원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1년 동안에 나갈 돈이 100원이니까 충분히 안전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당좌 비율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고. 예.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유동부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유동비율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일 때. 상품 10만원을 외상 매입하다. 이 거래로 인하여 유동 비율은 증가했느냐, 변동이 없느냐, 또는 감소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비율 문제의 바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럼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죠?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이 유동 비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죠. 네.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인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여러분과 저와의 말하자면은 하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 조건이 있죠. 1보다 크다 하면은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약속입니다. 2분의 4로 하자 이겁니다. 반대로 1보다 작다 하면 4분의 2로 하고 1이다 하면 뭐 4분의 4로 해도 됩니다. 2분의 1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 약속을 하나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죠? 1보다 크다 하면 2분의 4, 1보다 작다 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크다 그랬으니까, 그죠? 일단은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분의 4가 되겠죠, 그죠? 2분의 4다. 그렇죠?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예, 잘 보세요. 그럼 뭐, 한번 보시면 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거는 유동부채고, 분자는 유동자산이잖아. 그죠? 조건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산이 들어왔는데 10만원씩 무시합니다. 1. 이렇게. 1로.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부채도 증가됐죠. 그죠? 부채가 증가됐네. 상품을 10만원 외상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1원이 증가되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죠? 그 결과 분자는 5가 되고 분모는 3이 됩니다. 2가 1.6으로 바뀌었네. 소수로, 그죠? 2가 1.6으로 바뀌었으니 결국 뭐 됐다? 그렇죠. 감소가 됐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유동비율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1보다 크다 하면은 2분의 4. 1보다 작다 하면은 4분의 2로 두고 우리는 이 금액은 항상 1로 두자. 이렇게 문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이제 하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은 자산,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자산이 100원이다. 여기에 부채가 20원. 자본이 80원입니다. 자, 이때 이 경우를 잘 보세요. 여기에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물어봅니다. 자본 비율이 몇 프로냐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몇 프로냐 물어보죠. 그죠?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자산은 100원이고 부채가 20원, 자본은 80원입니다. 자본 비율이 몇 프로냐 물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그죠? 100에 80%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자본 비율은. 부채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20%?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본분의 부채 비율입니다. 따라 몇 프로? 25%입니다. 이게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 아,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부채 비율 하는구나. 요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품이 있죠, 그죠? 여기 기초 상품 100원, 매입 예를 들어서 400원, 그죠? 여기에 매출 원가 300원, 그리고 기말 상품 200원 있다, 그죠? 이래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죠, 그죠? 요 기초에,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기초에, 300원이다. 기말은, 예,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죠? 외상 매출. 이거는 예를 들어서 800원. 그러면 여기에 회수 600원 되겠네, 그죠? 이렇다, 그죠? 자, 볼게요. 보세요. 이 경우에, 요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의 평균 있죠, 그죠? 평균. 평균은 150원, 요걸 매출 원가, 요 금액으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2가 되죠? 요 2를 뭘 하나 이라면은 상품, 즉,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회전율, 예, 이렇게. 회전율이다. 또, 이 매출 채권의 300원과 요 500원, 평균 아마 400원이죠? 요 400원을 요 매출금에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2가 나오죠. 그죠? 요걸 뭐라 부르느냐?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요거 우리가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이래죠. 그죠? 회전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계정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이잖아. 그죠? 요 기초 상품 재고와 기말 재고의 평균을 150원이잖아. 그죠? 요 나눠버립니다. 그럼 2가 나왔죠?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요 300원과 500원 평균 아마 2가 되죠. 아, 400원 되죠. 요 나눠버리면 또 2가 나왔습니다. 요거 뭐라 한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숫자를 제가 조금 더 고칠게요. 요 200에다가 예, 한 1000쯤 하겠습니다. 400이니까 1200 할게요. 이건 1000 하고 회수는 1000 해버리고 숫자를 약간 바꿨습니다. 예, 이거는 1000 할게요. 이러면 되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요 기초기말의 평균하면 400이죠, 그죠? 요 400 나눠보면 3이 나오죠. 요 3을 우리가 매출청 해서 여기 같아지니까 이제 숫자를 고쳤습니다. 3. 자, 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요 매출원가에 나눠버리면 요거 평균하면 150이죠. 나누면 2가 나왔죠, 그죠? 요걸 뭐라 한다?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다시 요 기초기말의 평균하면 400이죠, 그죠? 요 매출은 얼마 3이 나왔죠. 이걸 매출적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그럼 요 뜻이 뭐냐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걸 보세요. 요 2를 1년, 1년은 365일이죠.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360일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도록. 예. 그럼 360일 나왔다. 그죠? 그럼 여기 180 나오죠. 요걸 우리는 재고자산, 요걸 우리가 보유기간이다, 또는, 예, 회전기간이다, 이래 부릅니다. 회전기간. 자,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 3을 만약에 1년 365일을 360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럼 120일 나왔죠?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회수기간이라, 이래 부릅니다. 회수기간.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380일이 회전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사왔다가 그게 다 팔릴 때까지 재고가 제로될 때까지 그 기간이 180일입니다. 그러면은 요 180일이라면은 요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습니까? 요게 숫자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요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 회전율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죠? 클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클수록 유리하다 이겁니다. 기업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A, B, C를 비교할 때 요 숫자가 작아야 되잖아. 빨리 회전돼야 되니까, 그죠? 예, 또 요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요 회수기간도 외상값이 빨리 회수되어야 되겠죠? 요 숫자가 작아야 됩니다. 여기 작기 위해서는 여기 커야 되죠. 따라서 요 회전율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것도 클수록 유리하다. 요 숫자는 클수록 유리하다. 이겁니다. 요것도 클수록 유리하다. 우리가 A, B, C, D 기업을 비교했을 경우에 그 회전율은 클수록 유리하다 하는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물건을 사와서 그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회수하죠, 그죠? 회수하는데 물건을 사와서 그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사와서 파는 기간이 바로 이겁니다. 120, 180일, 그죠? 이걸 우리가 회전기간이라 하는 거고 물건을 팔고 회수하는 기간이 있죠, 그죠? 요 회수, 요거, 요 기간을 갖다가 요 기간이 회수기간이죠, 그죠? 그럼 전체가 며칠 걸렸습니까? 300일 걸렸습니다, 그죠? 이 기간 전체 300일이 걸렸네, 그죠? 이걸 우리 뭐라느냐? 기업에 말하면은, 정상적인 말하면은,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유통기간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요 회전기간이 180일입니다, 그죠? 180일이 걸렸고, 요 회수기간에 또 몇 시간 걸렸습니까? 120일 걸리죠, 그죠? 바로 전체가 몇입니까? 300일 걸리죠, 그죠? 이걸 우리는, 예, 기업의 바로 말하면 정상적인 유통기간이죠, 그죠? 네.
기업에 말하면은 정상적인 유통기간이다.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181과 120일, 요걸 우리는 회전기간이라고, 요걸 이제 회수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걸 묶어서 이제 기업의 정상적인 예, 유통기간은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우리 기간은 300일이 걸렸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자,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재무제표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이러면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심화 과정을 갖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3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출 문제 풀이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준비를 이제, 그, 기출 문제, 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기출 문제를 풀이합니다. 네, 기출 문제. 그동안 말하면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1회부터 작년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복되는 것도 다 풀 필요도 없죠. 그죠? 예, 또 뭐 너무 쉬웠던 문제라든가 중복되는 문제는 풀 필요 없죠. 선별해서 그걸 이제 그 편집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이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 기출문제도 물론 이제 이게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입니다. 예,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기출 문제만 하는 게 또 요약도 돼 있죠, 그죠? 요약과 단원별 기출 문제인데 제가 요 부분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설명해 드리고 문제를 풀이해 드리는데 그 기초 과정을 다 설명을 못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이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 꼭 이제 복습이 아니고 이제는 그 공부했던 걸 갖다가 이제 좀 예습, 문제를 예습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예습을 하면은 미리 문제를 또 그 미리 보시는 말은 아니고, 복습이, 결국은 또 복습이네, 그죠? 꼭 복습을 좀 많이 해오셔야 돼요, 복습. 예, 그래야만이 제가 요약 설명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출 문제를 푸는데 이 기출 문제가 난이도가 다양하죠, 그죠? 아주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은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100% 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복습에 오셔야만이 그래도 예, 제 강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회계원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민법이라든지 시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그 2차 과목 있죠, 그죠? 예, 실무라든지 예, 그리고 법령이라든지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기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오셔서 그 예, 공부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복습을 얼마큼 하느냐? 그 자산 부분 다 하셔야 돼요. 자산 부분 크게 네 파트 우리가 4일 하거든요. 예, 4일 하니까 그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4로 나눠버리면 한 4분의 1씩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첫날에는 순환 과정부터 해서 핵심 되는 거, 상품하고 건물 부분 좀 해 오셔야 되고, 자산 부분 다 해 오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뭐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런 부분도 해 오셔야 되고, 뒤에 가면 이제 회계 변경, 오류 수정, 또 재무제표 부분 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원가 관리 이쪽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이제 한글 갖다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종합해서 다음 시간에는 꼭 이 복습을 해서 강의를 들으셔야만이 이 기출 문제 풀이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